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금일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위드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디코딩입니다. 본 논문은 트리플 AI 2021에서 억셉되었고 RAMD라는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 지식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RAMD라는 방법론은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이란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여러 개의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RAMD의 경우에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 중에서 일부의 길이에 해당하는 타임 윈도우를 인풋으로 T시점의 노말 또는 앱노말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을 가장 일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바로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RAE의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RAE를 학습을 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특정 길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점 3개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타임 윈도우를 인풋으로 넣어서 인코더를 통해서 이 시간 정보들을 압축을 하고 압축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디코더를 통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RAE라는 모델이 정상 데이터의 어떤 시간적인 특성 그리고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학습이 완료된 RAE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도출을 해서 그 값이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면 이상치로 탐지하는 것이 이 RAE를 기반으로 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오늘 이제 공유드리고자 하는 RAMD라는 것은 방금 보셨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을 태스크로 하는 모델이고요. 그 와중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 RAMD라는 방법론이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로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한 또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는 것은 DTW라고 부르고요.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의 거리 및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최적의 인덱스 매칭을 추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길이가 짧은 데이터를 와핑하여서 거리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같이 12개의 시점에 대한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주황색과 같이 6개의 시점에 대한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이두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지만 이것의 거리와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를 기반으로 DTW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텝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파란색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그 주황색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게 되는데 이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하고자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각 시점 모든 그 이제 조합이 가능한 모든 시점에 대해서 길이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그냥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길이가 12인 시계열 데이터였고, 주황색이 길이가 6인 시계열 데이터였기 때문에 각 시점을 매칭을 해서 12 곱하기 6 차원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산출이 되고 나면 스텝 2에서는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면서 최소 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최단 경로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드리면 지금 좌상단에 있는 0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값이 0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측 그리고 대각선 또는 아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서 최소 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최단 경로를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0과 1 중에서는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나면 다시 이것에서부터도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아래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서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 3, 4 중에 최소값인 1을 선택해서 우측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된 곳에서 지속적으로 좌측 대각선 아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서 최소 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로 움직이면서 최단 경로를 탐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지금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최단 경로를 도출을 하게 되고 나면은 스텝 3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앞쪽에서 도출한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길이가 짧은 시계열 데이터를 워핑을 하게 됩니다. 워핑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칭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가 긴 파란색 데이터와 길이가 짧은 주황색 데이터가 있을 때 워핑을 하게 되고 나면은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란색의 길이와 동일하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핑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점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점에서 지금 이 패턴 1의 인덱스 2와 3가 패턴 2의 인덱스 2와 매칭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패턴 2의 인덱스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워핑을 해서 지금 복제를 해서 패턴 1의 두 번째 시점 그리고 세 번째 시점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를 복제해서 늘려주는 상황을 네.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주게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길이가 긴 시계열 데이터와 워핑이 된 짧은 시계열 데이터 즉 여기서는 이 주황색이 워핑이 되기 전에 길이가 짧은 시계열 데이터고요. 회색 부분이 그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통해서 늘어난 그 시계열 데이터인데 그 시계열 데이터의 시점을 매칭을 해서 거리 또는 유사도를 산출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패턴 1, 즉 길이가 길었던 시계열 데이터와 짧은 시계열 데이터를 워핑한 이 회색 데이터에 이제 길이가 맞아졌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시점에 매칭되는 거리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이 둘의 거리 또는 유사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은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인덱스를 매칭함으로써 거리 또는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RAMED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RAMED라는 게 어떤 방법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AMED 같은 경우에는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방법론으로 즉 에러 이 방법론이 에러 어큐뮬레이션 때문에 길이가 긴 시계열 데이터의 디코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는 방법을 그 사실에 입각을 해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RAMED 또한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방법론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런 방법론들에서 디코딩 과정에서 이전 시점에서 예측된 값이 다음 시점에 인풋으로 사용되면서 에러가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RAE의 디코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론인 RAEMED를 제안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로어 레졸루션에서 복원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하이어 레졸루션의 디코딩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조금 제너럴한 정보를 로컬한 정보를 디코딩 하는 데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RAEMED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디코더의 경우에는 이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멀티 레졸루션 한 여러 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잘 앙상블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에서 여러 정보를 이제 반영을 해서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완화한 디코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코더부터 살펴보면은 인코더의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점의 정보 활용을 위해서 스펄스 스키 커넥션을 사용하는 LSTM 구조를 기반으로 인풋 타임 시리즈를 히든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 T 시점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LSTM에서는 T 시점의 인풋과 그 다음에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즉, 이 LT T-1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스펄스 스키 커넥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서는 T-S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또 반영을 해서 여러 정보, 이전 정보를 보다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S 시점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 S를 1부터 10까지 그냥 랜덤 샘플링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T-1 시점과 랜덤으로 샘플링된 S를 통해서 도출한 그 T-S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를 조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중치인 W1과 W2의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 1,0, 0,1, 1,1로부터 랜덤 샘플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시점에 LSTM의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해서 XT는 그냥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용을 하고 HT-1도 이 이전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LT-S와 W1, W2는 그 각각마다 이제 할 때마다 랜덤 샘플링 돼서 설정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은 T가 1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T가 11일 때는 결국 X11, 즉11 시점의 인풋과 이전 시점 히든 스테이트 H12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선 스펄스 스키 커넥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S가 9로 지금 샘플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11에서 9를 뺀 2, 즉2 시점에 해당하는 H2의 히든 스테이트가 지금 같이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에 지금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시점의 정보도 활용을 함으로써 타임 정보를 조금 더 반영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LSTM with Sparse Ski Connection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LSTM with Sparse Ski Connection을 통해서 모든 시점에 대해서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H1부터 H12까지 도출을 하고 나면은 이 H1부터 H12까지를 컨캣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MLP를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에 컨캣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들을 한번더 트랜스포메이션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히든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코더의 경우에는 모든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종 아웃풋을 도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디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버스 타임 오더로, 즉 밑에 보시면은 H1부터 H12가 아니라 반대의 순서인 H12부터 H1까지로 다양한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리제너레이트하는 멀티플 디코더를 앙상블해서 기존 RAE의 디코딩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 어큐뮬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디코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보실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풋과 동일한 길이의 그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는 디코딩 을 위한 디코더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이가 짧은 디코딩을 하는 듬성듬성하게 디코딩을 하는 그 디코더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멀티 레졸루션으로 디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듬성듬성한 디코더를 만들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길이가 짧기 때문에 좀 매크로한 템포럴 패턴을 잡으면서 뭐 예를 들어 조금 그냥 이런 트렌드를 잡으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그 디코딩을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디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조금 더 코어스한 정보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됐을 텐데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아래 단계에서 조금 더 파이너한 디코딩 단계에서 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위의 정보를 아래에 사용하는 그 앙상블 과정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디코더의 경우에는 총 LD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K번째 디코더인 DK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TK로 설정이 되는데 이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인풋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도출하는 첫 번째 디코더 는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길이의 지금 타워분의 1로 네. 좀 그 비례하게 네, 타임 시리즈를 복원을 하는 길이가 설정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지금 인풋에서 넣는 길이가 1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디코더인 D1 같은 경우에는 12로 무조건 고정이 되고요. D2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2로 설정을 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전의 디코더의 길이에 곱해서 6이라고 설정이 되고 네. D3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해서 3으로 설정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D, T, 타오 모두 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작용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코더의 개수와 길이가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은 멀티 앙상블 디코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단에서 어떻게 디코딩이 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앙상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를 구성하는 각 디코더는 티처 포싱을 사용하지 않는 LSTM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네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는 지금 리버스 오더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전에 있는 다섯 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티처 포싱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된 Y5를 두 개의 인풋으로 넣어서 H4를 지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로버스트니스를 위해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처럼 인풋, 즉 여기서 인풋이 될 수 있는 거는 Y5이기 때문에 이 Y5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네, 조금 더 강건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의 경우에는 지금 네, 노이즈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샘플링된 그 에타 델타 값에다가 네, 지금 입실론에 해당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처럼 노이즈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시점에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LST에 많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티처 포싱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 시점에서 이전에 있는 T 플러스 1 시점에서 예측한 Y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한 값 그리고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두 개를 사용해서 LSTM을 통해서 HT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전에 지금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디코더에서 도출한 정보들도 네, 그 정보들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코얼스한 즉 이전 디코더의 정보를 파이너한 2번 디코더에 융합을 해서 앙상블 아웃풋을 도출하는 코얼스 투 파인 퓨전 방법론을 제안을 해서 다양한 길이의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 결과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H4라는 네 번째 시점에 그 히든 스테이트를 모델링 하는데 H5와 Y5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Y5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 H5에 이전에 코얼스한 디코더의 정보를 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H5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H5에 지금 이 저희가 길이를 매칭을 하거든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T시점에서 타우로 나눠서 이전에 지금 길이를 설정을 해줄 때 타우를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타우를 반영을 해서 그 시점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5 나누기 2의 정수화를 해서 2와 매칭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H2가 그대로 지금 이전 단계인 코얼스한 디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와 이번에 지금 파이널한 디코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H5를 컨캣을 해서 MLP를 통해서 일단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고 나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너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5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물을 베타를 통해서 가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H4-이라는 히든 스테이트를 한번 더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H4-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너한 디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코얼스한 디코더에 있는 정보가 앙상블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4가 나오게 되면 이 H4와 Y5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디노이딩 오토인코더의 형태처럼 그 Y5에다가 그 노이즈를 더하고 H4-hat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H4 자체를 LSTM 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티처 포싱 없이 Y5와 H5를 가지고서 LSTM을 통해서 H4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H5에 지금 이전 단계에 있는 그 코얼스한 디코더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네, 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alls to find이 한 정보들까지 반영을 해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축적을 해가면서 지금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디코딩을 접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밑에 보이시는 마지막 첫 번째 디코더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최종적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리버스 올더로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컨스트럭션 한 부분은 이거를 다시 한번 반대의 순서로 변경을 해줘서 리컨스트럭션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MSE 로스와 DTW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SE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RAMD가 기본적으로 오톤코더 구조이기 때문에 모델이 인풋을 잘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부분, 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TW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살펴보았던 그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 반영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들어가게 되냐면 모델의 멀티 레졸루션 디코더를 구성하는 각 디코더가 컨시스턴트한 템포럴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DTW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DTW 로스는 각 디코더에서 도출된 아웃풋이 오리지널 인풋 X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세 개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디코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디코더가 지금 보시면 D1, D2, D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이 D1 같은 경우에는 MSE 로스를 통해서 지금 인풋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D2랑 D3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D2는 지금 6개의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지금 이 인풋과 동일하게 강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길이가 다른 두 개의 그 유사도 거리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DTW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길이가 3인 거 길이가 12인 인풋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그 거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DTW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DTW 로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D1, D2, D3에서 지금 다 인풋과 유사한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DTW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쪽에서 그 다이나믹 타임 워핑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최단 거리를 위해서 그 최소 거리로 지금 이제 찾아가면서 인덱스를 매칭하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DTW 로스가 따라서 민 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딥러닝 모델에선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스무디드 민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스무디드 DTW 로스로 대체를 함으로써 미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DTW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 연산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스무디드 민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스무디드 DTW 로스로 바꾸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두 번째부터 마지막 디코더까지 해서 첫 번째 디코더, 즉 디코딩 길이가 인풋과 동일한 디코더를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 디코더의 DTW 로스를 통해서 그 모양에 대한 강제성을 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MSE 로스를 통해서 이미 한번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DTW 로스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해당 로스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고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분포를 기반으로 어노말리 스코어와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셋으로 학습이 완료된 RAMED 모델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MSE 로스를 다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잔차 ET를 다 도출하고 난 후에 그 ET에 대해서 정상 데이터의 잔차의 분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그 잔차의 분포에 대한 평균과 시그마를 도출을 해서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추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추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이 추정된 그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도출된 그 잔차가 있을 텐데 그 잔차를 이 가우시안 분포에 넣어서 어노말리 스코어 ST가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이상치로 탐지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차의 분포를 추정하면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나올 텐데요. 여기 중에서 지금 분포와 관련이 있는 그 빨간색 부분을 ST로 명명하고 이 ST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 ST 자체를 어노말리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이게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이상치로 탐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가 테스트에 대한 그 잔차 값이고 뮤와 시그마는 이전에 밸리데이션을 셋을 기반으로 도출된 잔차의 뮤와 시그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T로 설정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면은 이 값이 클수록 사실 위에서 보이시는 그 가우시안 확률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가 잔차 분포를 벗어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상치 스코어 이상치로 탐지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아키텍처 그리고 로스, 마지막으로 어노말리 스코어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9개의 리얼월드 타임 시리즈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ECG 데이터와 2D 제스처, 파워 디맨드, 마지막으로 야후 S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다 바이베리에이트와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벤치마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AE를 기반으로 구축한 4개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들과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RAE, RRN, 그리고 RAE 양상불, 비트겐과 같이 RAE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델을 이제 벤치마크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AU ROC, AU PRC 그리고 F1 스코어 각과 그리고 총 9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RAMED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에버리지 랭킹 상으로는 RAE가 모든 데이터 셋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에버리지 랭킹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좋은 랭킹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디코딩이 확실히 앙상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스 파인 퓨전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ECG 데이터와 야후 S5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어스 파인 퓨전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WO 코어스 투 파인 퓨전이 코어스 투 파인 퓨전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높은 레졸루션의 보톰 디코더만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멀티 레졸루션 디코딩이 사용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코더와 디코더 하나씩만 갖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드아웃 코어스 투 파인 퓨전이 풀 모델보다 낮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멀티 레졸루션 인포메이션이 성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DTW 로스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ECGA와 야후의 S5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멀티 레졸루션 쉐이프 폴싱 로스, 즉 스무디드 DTW 로스의 효과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을 때 위드아웃 쉐이프 로스가 이제 풀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통해서 멀티 레졸루션 쉐이프 포싱 로스 자체가 멀티 레졸루션 디코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ECGA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콜스 투 파인 퓨전 웨이트 베타에 대해서 그 센시티비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0.1부터 0.9까지 총 5개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베타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베타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베타가 0.1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런 베타 0.1이란 얘기는 코어스 그레인드 정보인 그 이전에 코어스한 디코더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 결과들이 그 융합된 결과가 지금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이전에 사용된 그 멀티 레졸루션 결과들 자체가 지금 좋은 성능을 내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스 DTW 로스에 대한 그 쉐이프 로스에 대한 가중치인 람다와 그리고 그 멀티 레졸루션 인코더, 아, 디코더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 디코딩 길이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타우에 대해서도 조금 센시티비티를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았을 때 멀티 레졸루션 쉐이프 포싱 로스와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네, 그 파이버 파라미터와 디코딩 길이를 결정하는 타워에 대해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두 하이퍼 파라미터 모두 다 상대적으로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람다와 타워에 민감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